머리가 똑똑한 편은 아니래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맞아요. 잘했단 말은 나오지는 사실은 않아요. 네. 근데 본인이 사주팔자에 타고난 금전운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금전운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시기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40 정도 중반 이렇게 돼야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금전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을 보면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귀인도 분명히 있다고는 나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도 있잖아 착하대. 맞아요. 남한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남을 탓할 게 아니고 본인이 야가 빠지지도 못했고 본인이 착하고 순수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쉽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피해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근데 본인이 착한 구석도 있지만 본인이 한번 삔또가 상하면 눈에서 살기가 나오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눈이 돌 때를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욱하는 거를 항상 자제를 해야 돼. 좋은 기운이 있어도 이 눈에 살기가 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걸로 해서 내 점수를 깎아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살려면 그냥 남 안 믿고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한테 빡쳐가지고 야마 돌아서 살기 들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 사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뭐 막말로 말해서 뭐 정과는 없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런 또 관제수랑 이런 거는 또 없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에는 조금 관제수가 따라요. 지금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뭔 일이에요? 배달. 배달. 네. 직업 바꿀 생각 없어? 바꾸려고 해도 제가 뭘 배운 게 없어서. 이동 변동수가 들어오거든. 뭐 이사가 됐던 아니면은 뭐가 됐던. 이사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돼가지고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사는 가긴 갈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뭐 맞춰서 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운이 좀 끝난 것 같아 집이랑. 그래서 움직이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흔 중반까지는 조금 아무리 본인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쉽게 고이지가 않아요. 좀 뒤늦게 제가 볼 때는 돈이 고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불법적인 일은 본인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돈을 쫓아도 그런 한탕이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거에 휘말리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나랑 그렇게 운이 잘 맞는 일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같은 가물도 되게 있는 이런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방울 붙여두고 여기 앉으란 말은 아니지만 외롭고 고독해야 된대요. 가장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여자. 본인한테는. 여자 없는데요. 아니. 여자를 만나면 안 좋대요. 그리고 여자 아무튼 인생 살면서 여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잘 걸러야 된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믿고 그쵸. 퍼주고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또 퍼주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자로 패가망신하고 주변에 개새끼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내 열심히 살아가지고 개미같이 벌어서 열로 톡 하고 던져주고 이거 문제래. 그것만 고치면 본인은 돈 번대. 어? 네. 알겠죠? 네. 나중에 그냥 뭐 크게 벌리는 것보다 어차피 배달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좀 오래 하셨어? 지금 한 6, 7년 정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식업 같은 거라던가 이렇게 일하다가 뭐 괜찮은 식당 자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싸게 인수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열심히 좀 해봐봐요.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금전적으로 또 돈이 안 모이니까 자꾸 돈이 어디 새더라고요. 때가 되면 또 인연이 자리를 만나거나 내가 떼면 그때를 잘 만나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고 뭐 불법적인 거 하지 말고 항상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 한탕으로 노리고 하면은 나랑 안 맞는다고 나. 맞아, 도박도 좀 했었는데 도박은 딸 일이 거의 없더라고. 도박 뭐 맨날 있더라고요. 바카라? 아니요, 바둑이. 아, 그 바둑이? 카드 치는 거랑요. 바둑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치는 거 사이트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가지고. 작년쯤에 제가 좀 보험금이랑 뭐랑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다 날렸거든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쳤는데? 1, 2, 3?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10,000원이요. 하지마. 절대 안 맞아요. 네? 진짜 안 맞더라고요. 딴 적이 거의 없고. 어려서부터 되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하겠어요. 팔자 여자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돈 쓰는 거야. 근데 그 외롭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쫓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인생 패가망신해요. 네? 알겠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냐? 결론은 사람 때문이고 외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40 중반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어? 건강도 계속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저 뭐야? 머리를 쓰거나 뭐를 하는 일보다는요, 원래 본인은 뭐 운동선수가 됐던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직업이 됐던 네. 그런 게 원래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 넘치는 일 같은 거라던가. 맞아요. 좀 움직이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진짜 하는 일이 진짜 너무 지겹고 힘들면 진짜 뭐 운동 강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 따서 그런 강사 같은 거 하면서 재밌게 좀 살아봐. 아니면 요식업 장사도 괜찮고. 네. 네, 그 딱 두 개 이렇게 보이거든요. 활동적인 일. 아니면 그런 장사 같은 거.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해. 생긴 거랑 다르게. 미안하지만 순수한 면이 있어. 저도 여자 복이 없는지 계속 여자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 복이 없대요. 네.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 키워서 고양이랑 살거든요. 오, 차라리 동물한테 마음을 주면 동물은 나를 배신하진 않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그 외로 내가 여자 복이 없다라는 게 여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들어오는 년이 쌍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돈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요,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항상 운전 같은 거 조심하고 갑자기 이런 거 몸 관리 잘하시고 명 자랑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심근경색이라서. 에, 진짜요? 네. 그래서 올해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아니요, 이제 이게 점점 안 좋아지면 혈관이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돈 벌면 그런 치료나 받으러 다녀. 돈을 못 보니까요. 그거 뭐 치료받는 거 뭐 얼마나 한다고. 비싸더라고요. 혈관에 좋은 뭐 그런 치료 같은 거 있잖아. 주사 치료 같은 거. 아무튼 명자랑하지 말래. 네. 근데 뭐 존나 힘들게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즐겁게 사는 것도 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 대신 사람한테 마음 줘서 상처받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로 즐겁게 사는 것도 나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게임 같은 것 좀 하고 있어요. 게임? 네. 운동해봐요. 운동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 막 있잖아. 요즘 카카오 채팅방 이런 데 보면은 막 네.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 꼭 골프가 아니어도 막 러닝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즐겁게 운동 같은 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나가봐요. 네. 꼭 운동한다고 돈이 들어가요? 운동 하나만 사가지고 운동장 나가서 운동하다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즐겁게 뭔가 사소하고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해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건 핑계야. 핑계 본인이 지금 하는 말은 맞아요. 응? 지금 운동해야지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못하고 있어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도박을 하면은 뭐 도파민이 생긴다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그 도박을 하면 도파민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에 빠지는 거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정결핍이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 하면서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네. 어려서부터 외롭고 고독해야 된다고. 형이랑도 많이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쓸데없는 이제 허황심에 막 거짓말들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혼자. 원래 본인 팔자가 원래 외로워야 돼요. 근데 그 외로움을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로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여행이 됐던 아니면 운동이 됐던 무리한 거 말고 심근경색 있으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모임 같은 데를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꼭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리에 속해서 같이 뭐 내가 시간 날 때 매번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쵸. 네.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젊게 살아봐. 네. 알았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살다 가면 억울하고 허무하잖아요. 씨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앉아가지고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씨발 그런 생각을 왜 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아니 뭔가 이제 어.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힘들어지고 며칠 쉬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지금 빚을 뭐 계속 갚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게 되풀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일을 두 달 가까이를 안 나갔어요. 아파서? 아프기도 아팠고 이제 멘탈이 아예 나가버린 거죠. 아 돈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왔구나.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해해.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됐는데 어제 이 문자를 받고 이제 와서 뭐 그래 가보자 하고 와본 거죠. 지금도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도 로또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번에 나아질 수는 없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그거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 본인 탓을 해야 돼. 내가 사람을 믿었던 죄 그리고 내가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도박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앞으로 인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벌어가지고 뭐 그 빚을 다 한 번에 갚지는 못해도 생활비 조금 빼놓고 얼마 좀 일부 하면서 내가 그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돼. 이거 말고는 그러면 답이 없어. 자꾸 사람 피폐해져.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겨. 없고. 점점 그런 생각만 하니까 기운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근데 이게 빚 갚고 이러는 게 지금 빚이 왜 생긴 거예요? 그 도박에서? 아니요. 그럼 명의 빌려줘가지고. 아. 그 사람이 4대 보험 그 그걸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명의니까 다 저한테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5천인데 거기에 이제 수입이 제 수입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제 개인 건강보험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또 그것도 몰랐던 거고 우편함을 못 받아가지고 그 지금 또 쌓인 게 2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총 세금만 지금 한 6천 정도 7천 정도 돼요. 그 사업 그 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 맞네. 아까 했던 말이 사람 때문에 사람 믿어가지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통장도 막 압류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면서 얼마 전에 터진 거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두 달 동안 처박혀 있었어요. 아 그러지 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멘탈 뽀개지고 그럼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더 억울해. 그럴 때일수록 더 힘내요. 할 수,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야. 그리고 좀 고생해야 된대.